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다인이 식구들은 좋아하는 레포츠 있어요? 좋아한다기보다 관심 있는 거 있어요. 수영. 수영? 수영은 근데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물을 무서워해가지고 제가 극복하고 싶은 인생 레포츠 중에 하나인데 또 제주도가 서핑이 유명하잖아요. 서핑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물이 무서워서 물에 제가 안 떠요. 물에 안 떠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에 안 뜨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에 안 떠요. 아니야, 뜰 수 있죠. 가라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라앉아요? 가만히 있어도 가라앉는 사람이 있어서. 전가 봐요, 그게. 아, 그렇군요. 근데 물을 무서워하는데 서핑을 하고 싶다고요? 아, 근데 서핑은 요즘에 우리 또 제주도에 서핑인구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꼭 성공하길. 기대해주세요. 우리 셰프님은요? 저는 원래 탁구랑 스피드 스케이팅을 오래 해가지고. 스피드 스케이팅이요? 그 있잖아요, 그 피겨 말고. 네, 돌리는 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 해가지고 유소년 직전까지 갔는데 코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뒀죠. 아...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아, 원래 운동을 좋아하나 봐요, 우리 셰프님.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저것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나오실 이 우리 손님분들한테는 또 새로운 레포츠를 하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아마 또 관심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 아니니까 희원 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또 셰프님 운동에 관심 많으니까 이것도 새로운 취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제주 롱보드의 시조생 김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롱보드의 뉴비를 맡고 있는 황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롱보드 한 8년째 제주에서 타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소개 듣기로는 시조새고. 네, 저는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몇 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이 아일랜드 비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 제주 롱보드계의 진짜 시조새. 네, 네, 완전 제가 만들었. 완전 1세대? 그러면 시작하셨을 때는 제주도에 롱보드 타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들을 제가 이제 모은 거예요. 아, 한 그룹으로. 아, 약간. 네. 원래 이제 삼삼옥이게 취미가 완전 뭐죠? 서브컬처, 완전 비주류 장르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제주대학교 팀, 2호에서 타는 팀, 저희처럼 탑동에서 타는 팀이 있었는데 이 세 팀을 다 연락을 해서 왜 따로 타냐? 같이 타야지. 그러면 또 기술도 빨리 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합쳐서 재현님도 벌써 8년이나 됐어요. 아, 네. 진짜 탄 거에 비해서 실력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네. 저는 그 제주에서 시작은 안 했고 이제 서울 사리를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연고도 없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롱보드라는 게 있어서 무턱대고 이제 하나를 사서 나갔죠. 나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고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제주도에도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조대 해명을 알게 되고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은영님 그냥 시조새로 이제 저희가 불러드리면 되는 거죠? 네. 우리 담비님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올해부터 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거 롱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올해부터 타셨으면 아직 한 6개월? 네, 그 정도밖에 안 됐고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못 타다가 이제 또 다시 타고 있는데 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져서 많이 못 탔어요. 6개월 타니까 어떠세요? 실력이 는 것 같으세요? 저번에 열심히 탈 때는 늘었었는데 이게 또 중간에 쉬니까 다시 또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잘 안 타죠. 오늘도 여기 탔는데 아마 약간 망아지 마냥 탔거든요. 네, 다리 막 후들후들 거려서. 최근에는 어디서 타세요? 저희는 계속 탑동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이 정모라서 탑동에서 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진 않는데 이제 제주도는 워낙 탈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하다가 여기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차에서 장비를 꺼내서
한번 런하고 뭐 다시 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뭇가사리만 없으면 마을에서 막 널어 놓잖아요. 네. 우뭇가사리가 네. 좀 탈 때 좀 방해물. 그러면 저희가 차도로 가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은 저희가 타기가 가장 좋아요. 쭉쭉 그냥 가면 되니까. 타겠다고 하면 정말 바다 배경으로 네. 멋지게 탈 수 네. 있겠네요. 천연 스팟입니다. 천연 스팟. 아 진짜 그러면 다른 지역은 없어요. 제주에만. 이제 백길 강가 따라서 타는데 제주도는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훨씬 잘 돼 있죠. 세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일단은 제가 시조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동호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육지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검색을 했겠죠. 제주 롱보드 딱 검색하면은 저희 아일랜드비가 딱 먼저 검색이 되니까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육지에서 뭐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리고 MT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한번 타면은 금방 친해져요. 저희가 이제 많이 안 하는 취미고 워낙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보니까 금방 흡수를 해가지고 가족처럼 계속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담비 씨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오빠가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매주 같이 찍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는데 맨날 갈 때마다 보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보드 뭐 재밌다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어 보여서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타는 게 너무 멋있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타고 싶어서 이제 여기 가입하게 됐어요. 보드 무새였습니다. 거의 전도사급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 그렇게 영입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드 탈 때 막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 어 저 사람 잘 탄다 같이 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저는 이제 잘 타는 사람보다는 이게 이 사람이 오래 탈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관심 네. 네. 관심만 있으면은 인사를 하고 뭐 저희는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되도록이면 뭐 특별히 동호회 활동에 법적 제재가 없으면 타시라 오시라 예, 뭐 거부감이 없으면 무조건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무료로 알려드리는 편이고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동호회를 흡수시켜서 동호회를 유지하는 게 제 목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료로 알려주시는? 네 무료입니다. 저도 가면 알려주죠. 네 무료. 이 롱보드가 보니까 이제 0에서 1로 가는 건 어려운데 1에서 10으로 가는 거는 쉽다고 하는데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발만 올리고 균형 감각만 있으면은 진짜 금방 하세요. 물론 좀 어렵기도 한데 그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스케이트보드가 네 바퀴 달리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 롱보드는 제가 볼 때는 네 바퀴 달리는 것 중에 운전보다 쉬워요. 정말요? 네. 저 진짜 운동 신경 없거든요. 진짜 할 수 있어요. 겁 많고 운동 신경 없어요. 겁은 상관없어요. 왜 애기들 타는 이렇게 하는 거 뭐라죠? 이게 싱싱이라 그러나요? 보드 싱싱 보드 그것도 무서워요, 저는. 사실 제가 느낀 건데 이게 달리고 싶은 욕심이 먼저 있으면 몸이 컨트롤이 안 돼서 무서운 거니까 달리고 싶은 마음을 조금 억제를 하고 균형 감각을 먼저 익히면 충분히 달리실 수 있어요. 이건 진짜예요. 저희가 그래서 재현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많이 가르치는 말이 천천히. 가장 신경 써서 알려주는 부분이 가고 멈추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다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거기 그 한계를 이제 가고 멈춘 거에서 잘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다시도 많이 하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위 기술로 갈 때 또 다시 로우터로 많이 하죠.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어요? 저희 이제 메인 스팟은 탑동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사람은 테두리로 해서 크게 돌고 댄싱할 사람은 이쪽 짐 있는 앞쪽으로 해서 돌고 오케이? 처음에 보드 탈 때 두 발로 먼저 달리면 넘어졌을 때 상해를 크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발로 천천히 가는 걸 추천합니다. 요리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보드도 욕심이 납니다. 키도 크시고 그래서
이게 타면은 멋있을 것 같아요, 훨씬. 아, 제 적성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이 일만 하려고 합니다. 재밌어요. 한번 와보셔서 같이 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아가지고. 근데 롱보드가 꼭 있어야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없는 아니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처음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없으니까 오지 마 이렇게는 절대 안 하고 저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서 우리가 쉴 때 빌려주고 타보고 경험하고. 뭐 굳이 없어도 와서 경험해보고 내가 여기서 좀 더 재밌어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사도. 예, 예. 근데 우리 은영님 이제 10년 전쯤에 이제 네. 시작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또 정말 그때는 롱보드가 지금처럼 막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고 또 어떻게 이 롱보드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 롱보드가 아마 우리나라에는 다운힐이라는 장르가 먼저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어? 요거 재밌겠는데 했는데 또 때마침 제 친구가 이제 라스베가스로 신혼여행 갔는데 거기서 롱보드를 사온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사와서 그걸로 입문을 하게 돼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했죠. 잘못 사왔어요. 보드를. 롱보드를 잘못 사왔어요.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브랜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에서 사왔다고 좋은 게 아니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타보고 바로 장비를 다시 샀죠. 담비님은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지금 사실 은영님도 그렇고 재원님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되게 웃으시면서 되게 허허허 하는 좋은 동네 오빠 같지만 연습시킬 때 그렇게 혹독하게 시킨다면서요. 원래 웃으면서 하는 게 더 무섭잖아요. 근데 계속 웃으면서 시켜요. 다리 이제 후들후들거리고 막 이제 보드에 못 올라갈 정도인데 다시 웃으면서. 그래서 별명이 다시 삼촌이래요. 다시 삼촌. 시준의 형이 다시 삼촌이고 저는 좀 미안하지만 한 명 저희 동호회 내에 있는 그 회원이 있는데 탑동에서 한번 물려가지고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의 아니게 좀 그랬나 봐요.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드를 좀 타면은 모든 보더들이 해요. 아, 좀만 더 빨리 탈 걸. 어차피 나는 잘 탈 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탔으면 잘 탈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네. 나쁜 뜻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타다 보면 서로 약간 내 기술이 좀 더 이렇게 멋있나? 아니면은 쟤 나보다 좀 더 잘 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견제되고 경쟁되는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나요? 있죠. 허니의 경쟁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기술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은혁이를 보고 저기서 재밌겠다 하면 이제 옆에서 같이 하게 돼요. 이게 약간 전염 아닌 전염? 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연습하고 있으면 얘도 같이 연습하게 되고 이제 서로 잘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이 또 조금 부족한 거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기술할 때 이 나만의 꿀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나만 알아야지 숨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어차피 다 공개가 될 거고 어차피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걸 알려주고 거기서 빨리 더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오게끔 같이 상향 평준화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거죠. 기술이 멈추면 실증이 나면 보드를 접거든요. 근데 우리 은영님은 롱보드계의 시조새라고 하셨잖아요. 뭐 예전에 라떼는 뭐 이렇게 배웠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롱보드 코리아라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근데 육지 분들이 훨씬 많고 제주도 인원이 적죠. 그래서 이제 기술을 배우려면 이제 육지로 갔다 와야죠. 네, 뭐 학원처럼. 네, 보드 유학 갔다 와야 됩니다. 저 말고 제주항공 다니던 이제 형이 직원은 비행기표가 좀 싸잖아요. 네, 주말마다 기술을 배워서 그 롱보드 문익점이라고 저희가 기술을 가서 문익점이라고 기술을 주말 사이에 빨리 배워서 근데 그 정도 능력인 거야. 주말에 가서 빨리 배우고 제주 와서 알려주고 주말에 가서 빨리 배우고 빨리 알려주고 그러다가 몇 번 했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잘 타는 애를 섭외를 하자. 그래서 제주로? 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집에 재우고 내 차 타고 댕기고 밥 먹이는 거 같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돈이 덜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드렸죠. 했는데 그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 저 후원해주는 샵 사장이 된 거고. 네. 제주도에 롱보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는 90명 정도. 근데 이분들이 너무 이제 롱보드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타면 막 새벽까지 타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몇 시까지 타시길래? 저희의 그 비공식 후원사인 M 패스트푸드점. 네. 네. 거기가 이제 버거에서 모닝으로 아침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네. 거기 한 새벽 3시, 3시 반? 네. 그거를 이제 먹고 가냐? 안 먹고 가냐가 이제 열심히 탔냐 안 탔냐의 약간 기준? 아니 그 탑동에 있는 M의 그 새벽에 가면은 동호회 분들이 항상 네. 야 국룰인 것 같아요. 동호회 끝나고 무조건 거기 가죠. 복구도 있고, 야 농구도 있고, 뭐 예 맞죠. 가보셨나 봐요? 아 저는 거기 항이 있어가지고 고기 보러 생선을 가끔 새벽에 가는데 항상 갈 때마다 누구는 아까 막 뭐 농구공, 축구공, 보드 이렇게 세워놓고 아 여기는 다 파가 틀리다. 우리 은영님은 그렇게 롱보드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뭐 3분 이상 발이 땅에 안 닿는다고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어떤 유행어예요? 이게 3보 이상 바퀴.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분리수거 담당인데, 예, 네, 그러면 이제 아주 월, 수, 금, 일은 이제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박스, 택배 박스 좀 크잖아요. 그래서 화, 목, 토는 집에 이제 택배 박스를 딱 집에서 들고 와서 차에서 보드를 꺼내서 보드 위에 택배 박스를 올리고 클린하우스로 가야죠. 아, 네, 저는 3보 이상 바퀴입니다. 분신 같은 존재네요. 그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신발 대신 그냥 보드 신고 가시는 거죠? 신발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가끔 맨발로도 가니까요. 네. 생활하다니까 그게 좀 편하기도 하고요. 그럼 그 정도면은 이런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이 보드에 미쳤구나 뭐 이렇게 스스로 느꼈던 순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아까 재현쌤이 말한 것처럼 이제 보드를 종류별로 살 경험을 제가 웬만하면 다 해보고 다 알려주는 거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무 아닌 의무가 돼서 신제품 나오면 제가 계속 먼저 사보고 네, 막 그런 것도 있었죠. 와이프도 허락을 해줘서. 그 집에 보드가 종류별로 다 있으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장비의 대부분 다 제 거고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좋아했어요. 오늘 창고를 제가 오랜만에 딱 털었는데 아, 내가 진짜 이게 고이다 못해 말랐구나. 마른 물이라고 아시죠? 마른 물. 네. 고인 물 넘어서. 네, 네, 마른 물이구나. 아, 진짜. 아, 저는 차 타고 갔는데 어느 날 그때 진짜 보드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탈 때였거든요. 차 타고 가는데 저희 지가 온 거예요. 네, 비상등 켜고 이제 갓길 세운 다음에 이제 뒤를 푸는데 그 전날 보드를 엄청 열심히 타가지고 그래서 지가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전이가 또 타러 가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단단히 빠졌구나 이게. I'm thinking baby you I'm bringing out 쉬고 싶긴 한데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보드 타면서 풀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왔어요. 이 롱보드 문화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정말 서울 살이 할 때 친구도 없고 연고도 없어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때 이 롱보드 하나 때문에 좀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롱보드 일단 편리한 것 같아요. 편리함이 있어요. 그 롱보드랑 발만 있으면 어디든 탈 수 있고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서 일단 좋고 그리고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동호회에서 그 혼자 연습할 때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다 같이 타면은 그 여기 옆에 오빠들이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연습하라고 혼내기도 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는 너무 재밌어요.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 같이 타면서 친해지면서 보드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굉장히 롱보드 인구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SNS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최근 3년? 2, 3년? 그 정도 때 엄청 붐이 일었었고 지금은 조금 내려간 추세긴 해요. 네. 코로나 때 저희가 오히려 더 활동을 많이 하기도 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코로나 때가 이제 4세대 멤버라고 이제 초등학생 완전 세대가 바뀌었어요. 아~ 네. 유튜브를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롱보드 타는 거를 보고 갑자기 문의가 엄청 왔거든요.
6세는 어느 정도? 7세? 6세? 어머머. 8살이었나? 7세? 7세? 네, 그쯤이었어요. 롱보드보다 더 작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세우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맞춰주게끔 보드 세팅도 해주고 그래. 몸무게가 좀 중요한 거긴 하니까 거기에 맞춰주고. 그때 아마 저희한테 제일 기회 아닌 기회가 오지 않았었나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레포츠라서 네. 또 코로나 시국에도 사실 우리 실내에서 활동하는 게 좀 제약이 네. 많았을 때도 좀 즐길 수가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래요. 혹시 세 분만의 약간 좀 가장 내가 타면서 좀 좋아하는 스팟? 네, 그런 곳은 어딜까요? 지금 요즘에 좀 좋아하는 데가 그 오조포라고 있거든요, 성산에. 네, 거기 이제 차가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인들 피해 안 가게 거기서 이제 유출봉이랑 이 바다변행으로 좀 탈 수가 있어서 거기서 보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실제로 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긴 아마 저는 거기를 가장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제주 외항이나 애월항이 엄청 길거든요. 네, 방파제 쪽으로 가면은 바다랑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지로 가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바닥이 100% 좋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들투들하니까 돌도 걸리고 뭐 중간에 뭐 못 지나가는 들고도 이동하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좋아요. 네, 그런 느낌이 더 재밌긴 해요. 네. 남들의 노 할 때 예산을. 이게 타면 탈수록 좀 더 자극이 와야 재밌으니까. 제가 보드 한참 탈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말랐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도 이게 익숙해지고 하니까 운동 효과가 아 그런 거의 너무 잘 타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저를 얼만큼 저를 한번 보드 탈 때 해봤냐면은 그 탐라교육원 옆에 경사도 그게 5% 7%짜리인가 600m 되는 경사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보드로 그냥 쏘면 한 60km 붙거든요. 네, 60km 붙은 데서 하면은 저희가 스키장 가시면은 리프트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내려올 때만 즐기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내려갔다가 걸어 올라오고 내려갔다가 걸어 올라오고 했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거기 탈 때 좀 빠졌어요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보드 위에서 음식도 드실 수 있나요? 저희 가능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잠자는 거 빼고 다 해보고 있어요. 네. 잠도 나중에 자실 것 같아, 주무실 것 같은데? 차에 안 담겨서 네. 그런 긴 보드가 있거든요, 실제로 누워 자는 보드가요? 누워 잘 만한 크기의 보드가 있어요. 엄청 큰 보드가 있어요. 사람마다 보드가요? 네, 저희 키보다 넘는 보드가 있어요. 예, 롱보드 회사에서 뭐 약간 기념비적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그건 못 샀어요. 갖고 다닐 방법이 없어서 실화로 이제 제가 차를 구매할 때 조건이 있어요. 보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와이프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 매장에 보드를 들고 가서 이게 담아보는 거예요. 들어가는 차로 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뭐 가요? 네,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제 예산은 뭐 얼마고 요 내에서 이 보드가 들어 와이프도 같이 타거든요. 보드 타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타기 때문에 뒷자리를 폴딩하지 않고 이게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제가 차를 사야 된다 하는데 이제 수입차 쪽은 조금 힘들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국산차는 확실히 더 잘 들어가고 그래서 네. 롱보드 어디까지 해봤니? 받아서 한 달에 넣어봤다. 특이했긴 했을 거예요. 차를 네. 사러 갈 때 롱보드 들고 가시는 분은 그분들도 처음이실 거예요. 그렇죠. 네, 처음이라고 그쵸. 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상에 참 별 사람 다 있네. 그분들도 속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조건이 담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군요. 올릴 순 없잖아요. 제가 네. 그냥 한번 여쭤봤는데 실제로 그러실 줄은 몰랐어요. 설마 보드에서 음식 드시지 못하겠지? 여쭤봤는데 더 하셨네요. 네. 오늘 준비한 재료는 제주에서 많이 잡히는 생선 중에 하나인 이 제주 멜, 멸치입니다. 제주에서 많이 먹었던 여러 가지 멸치 요리가 있는데 저는 오늘 멜튀김 튀겨가지고 한번 준비해 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부침가루에 넣어서 튀기는데 저는 거기다 빵가루까지 넣어가지고 약간 도톰하고 바삭하게 준비할 거고 그 외에 꽈리고추랑 순무 절인 걸 넣어서 같이 한번 준비해 볼 겁니다.
breaking many hearts. Stop, please, before it's gone too far. 다 여러분들을 위한 용입니다. 와우. 그 오늘 톡톡 다이닝 메뉴로 준비한 메뉴는 그 제주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어패류 중 하나인 멸치. 네. 멜로 만든 멜튀김. 멜튀김. 네, 이 제주 멜치는 그 정식 명칭은 셋줄 멸이라고 하고 제주말로는 멜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뜻이 큰 멸치라는 거예요. 이 멸치는 제주 음식 문화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어져 왔는데 또 워낙 많이 잡히기도 했었고 제주는 이 멜 잡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원담이라고 해서 돌을 동그랗게 쌓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지금도 이어지고 아마 해안가 다니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런 방식이.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새가 사실 많이 지금 잡히는 철이기는 한데 제가 친구한테 전해들었는데 요즘에 많이 안 잡힌대요.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되게 어렵게 구해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되게 컨디션 좋은 친구들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5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오는 게 제일 맛있는데 지금이 딱 나오는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픽했고요. 요거 사실 멜튀김은 되게 쉬운 메뉴예요. 그냥 반죽해서 튀기면 되는데 그러기에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멜 보시면 약간 두툼하게 올라온 거는 제가 빵가루 넣어서 약간 핫도그 튀기듯이 해서 두툼하게 식감으로 올린 거고 이 초록 색깔 꽈리가 튀김이랑 또 굉장히 잘 어울려요. 살짝 튀겨서 같이 올려드린 거고 이 하얀 색깔은 그 순무, 강화에서 많이 나오는 순무가 있는데 요즘에 서귀포에서 나오거든요. 요걸 제가 슬라이스 쳐서 사과에 절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튀김 네, 먹었을 때 입가심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흑게로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빨간 색깔 소스는 제주에서 나오는 푸른 콩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고추장을 담근 게 있어요. 그거 베이스로 만든 제가 그 양념장으로 한번 준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메뉴는 되게 선택할 때 되게 쉬웠었는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멸치는 칼슘의 제왕.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처럼 요거 많이 드시고 모두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시라는 의미에서 멜튀김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의 관절을 위해서 네, 육지에서 보드들을 불러서 보드를 탔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멜튀김이에요. 진짜. 저는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 멜튀김을요? 그러니까 육지 스타일 멜튀김을 먹어봤는데 제주 스타일 이 통으로 먹는 거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비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비리고 엄청 맛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엄청 비리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 신다리에 잠깐 담갔다가 뺐어요. 비린내 잡으려고. 이게 제주 멜튀김의 특징은 내장 통째로 먹다 보니까 비린내가 안 뵐 수가 없더라고요. 네. 사실 뭐 소주나 막걸리를 많이 넣는데 제주는 또 신다리를 많이 드셔가지고 거기다 담가서 빼서 비린내를 제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정성 가득한 반주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오늘은? 와인 좀 드릴까요? 지프링 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많이 사과에 절여가지고 진짜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하는 거죠? 네, 오랜 경력에서 아. 조금만 더 기회 죄송합니다. 눈 감고 먹으면 사과라 이거요? 너무 맛있다. 와 처음 먹어보는 이 순무의 맛이에요 진짜. 네 근데 너무 맛있어요. 사실 이 무과 음식이 야채, 사과, 뭐 레몬 이런 거랑 잘 어울려요. 절이게 되면은 이런 날것이랑 먹을 때 좋아요. 약간 비린내 나는 거. 저희 동호회 지금 10년, 11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이게 약간 지역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우리 쩝쩝 박사님들이 많아요. 네, 그 쩝쩝 박사님이라고 그 되게 먹자라 먹는 거 되게 잘하시고 그분들이 많아서 그 포털에 좌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링크에다가 자기가 가본 곳을 그러면서 저희 지도가 있어요. 먹지도가. 네, 다 저희가 돈 주고 사 먹어본 거 위주로 적어도 이제 실패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단톡방에 이제 딱 그 슬래시 치고 맛집 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내돈내먹 리스트 해가지고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셰프님한테 이렇게 먹었으니까 등록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연습할 때 보드가 어쨌든 두 다리로 이렇게 하는 게 스포츠다 보니까 다리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 안 그래요? 엄청 아파요. 연습을 엄청 많이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모하고 나면은 다음날 다리가 안 움직여서 인어공주처럼 돼요. 인어공주요? 다리가 두 다리가 합쳐져서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것처럼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마비가 돼서.
초반에 다 겪으면 이게 침대에서 나올 때 인어공주 인어공주라는 그 단어 선택이 되게 신선하네요. 인어공주 그래서 그 정도 돼야 자기 열심히 탔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지금 단비님은 지금 고 단계이신 거예요? 인어공주 단계? 네. 아직 완전 초보 단계. 이제 앞으로 나가고 방향 전환하고 이 정도? 아마 그것 거예요. 그 저 이제 뭘 연습해야 될지 아직 혼자 생각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키는 걸 하니까 맞아요. 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니까요. 재능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우리 단비님? 우리 제주 롱보드계의 차세대 여신이시잖아요. 나중에 잘 타면 영상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가을쯤? 네, 가을. 가을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아 여름 연습을 안 하구나. 그러면 내년 봄으로 가시잖아요. 벚꽃 날릴 때 롱보드 타면 너무 이쁘겠다, 진짜. 아니 손발이 붓게 러미 한마판 잘 타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여기서 이제 잘 탄다는 기준이 자유롭게 막 이렇게 다닌다. 제가 1타 강사라 저는 하루면 되나요? 3일이면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자유롭게 가는 거. 그러니까 기술 쓰기 전 단계까지. 네. 기술 쓰기 전 단계까지는 3일이면 됩니다. 대신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매일. 8시간씩. 하루 8시간. 네. 네. 여기서 말하는 8시간씩 일처럼. 네, 일처럼. 네, 일처럼. 하루 한 시간이 아니에요. 네. 그냥 취미로 잠깐 와서 타고 가면 안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9 to 6로 이제 3일 하면 된다. 네, 네. 그 정도면 하루 지나면 인어공주 돼가지고 다음날 못 탈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은 사실 지금 되게 이제 베테랑이시잖아요. 이제 잘 타시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즐기시는 단계지만 두 분도 약간 슬럼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보드 던져버리고 싶은 적도 많았어요. 그리고 상처도 그때 근데 하나 배운 거는 이게 보드도 다른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여기서 한번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유지되는데 여기쯤에서 이제 슬럼프가 오는데 이 기간들이 뭐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길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무조건 다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치고 저도 한 3개월 이상 쉬어보기도 했는데 근데 그때 조금 더 내려놓고 뭐 기술에 연연하기보다는 다른 거 다른 사람을 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타고 가는데 크루징을 좀 많이 다니면서 좀 환기를 시켜주면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대회 가면 슬럼프 한 번씩 옵니다. 대회가 또 오네. 네. 롱보드 대회가 이제 육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는데 대회 갔을 때 준비를 했는데 준비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뭐 멘탈이 안 좋아서 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했던 적도 있고요. 이제 연연을 안 하고 이제 약간 저는 이제 선수보다는 지도자 쪽으로 많이 빠진 거죠. 누구를 가르치는 게 더 재밌다. 내 레벨업보다는 남을 레벨업 시켜주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슬럼프가 없고요. 그리고 롱보드가 원래 장르가 이제 내리막 타는 다운힐도 있고 평지에서 타는 프리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스타일에서 슬럼프가 오면은 이제 롱보드는 그만두기 싫으니까 다운힐로 가는 거예요. 다운힐 스팟 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그때는 장비 다 차고 한 60km 달리면서 좀 바꾸는 거죠, 생각을. 우리 강 셰프님도 요리할 때 사실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치잖아요. 이렇게 불에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 보드도 부상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겁도 없이 이렇게 내리막길 타다가 여기 손 다 갈고 여기도 왜냐면 그때 은영님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안 보이고 보드만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경사면이 있고 로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카더니 보드가 이게 보드만 굴러와요. 예. 네. 딱 보니까 이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저쪽에 경사 아래. 네. 이렇게. 와. 괜찮아요, 지금은? 네, 지금은 다 나았는데 그때는 진짜 여기 다 상처 나 가지고. 근데 사실 이 롱보드도 이제 장비와 함께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장비 부심들이 다들 좀 있으시지 않아요? 있었죠. 예. 네. 그랬었었죠. 아, 어떤 장비 부심들이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브랜드는 한정되어 있고 보드 나오는 이제 그 종류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랑은 다르게 이제 하고 싶은 커스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더 다른 브랜드 찾고 해외에서도 불러보기도 하고 약간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지나 보면 성능이 좋은 이제 뭐 부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좀 더 예쁜 이제 모양의 데크를 산다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비싼 장비를 맞추고 그러고 지금 꽤 오랫동안 한 몇 년 동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은영님이 또 장비 부심도 장비 부심인데 또 이 장비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장비를 그 많이 기증을 하는 편이죠. 네, 자기가 저한테 불용품이라고 저한테 불용품인데 다른 사람들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드리는 편이고 아, 조건이 있습니다. 마켓에서 보이면 안 돼요. 저한테 회수되는 걸 조건으로 저한테 회수되는 조건으로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성인분들은 다 그래도 자기 급여를 받아서 취미생활에 돈을 쓸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비를 마련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 하나일 때랑 셋일 때랑 달라요. 부담이 다르니까. 부속을 어느 정도 사면은 나머지 부속은 제 거를 껴가지고 그냥 막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맞춰드리고 실증 나면은 뭐 저한테 다시 파시라고 하든지 그렇게 회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 근데 제주에서요. 제주도만의 이 그 구입 에티켓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롱보드 구입 에티켓?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장비가 없이 무조건 오라고 한 다음에 장비 성향이 다 달라요. 이게 똑같이 생겼지만은 미세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1, 2, 3, 4, 5 줄을 세워서 다 태워보고. 그거랑 최대한 비슷한 걸로 재구매를 하게끔 유도합니다. 중복 저장은 저희가 이미 다 해봤으니 선배들이 많이 해봤으니까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뭐 기능적으로 이제 큰 차이가 없거든요. 롱보드 쪽은 롱보드는 사람이 문제지 장비는 절대 문제가 없어요. 네, 장비는 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대가 표준 가격이라고 보면 그거 가지고 세계 대회 가서 잘 타면 뭐 우승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보드는 죄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중요하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속된 언어로 짭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제 카피보드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만약에 다른 분들이 보시고 이제 입문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좀 추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흉내만 낸 거기 때문에 원래 보드를 만들 때는 뭐 나무를 적층해서 쉐입을 프레스로 눌러서 쉐입을 만들고 그 과정들이 기술인 건데 그러면서 안정성도 생기는 거고 그 탄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합판 하나에 대고 그거를 카피해서 모형만 흉내내서 만들면 지금은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싼 가격에만 이제 그렇게 뭐 박리담에로 팔아서 결국에는 타는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저는 너무 싫어서 그게 네, 그래서 그거는 안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국에서 찍는다고 다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찍어내는 저가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중이 좀 80kg가 넘긴 한데 제가 맘먹고 한번 올라가면 부러져요. 네. 오이쿠 하면은 부러져요. 오, 위험하네요 진짜. 네. 짝보드는 네. 조심하자. 맞아. 근데 이 보드가 같이 타야 재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국 때는 참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던 점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뭐 온라인 대회도 개최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거예요? 대한민국이 IT 강국, 인터넷이 제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 네, 그걸로 이제 하도 못 모이니까 지역별로 출전자들을 이제 영상을 보고 심사 즉석에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획기적이긴 했죠. 뭐, 영상을 받아서 하면은 성공할 때까지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로우 영상이 아니라 가공될 수도 있고 뭐 원 클립도 아니고 좀 가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 참가자 나온 다음에 조금 이제 그 시간차는 있지만은 즉석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 공간에서 한 명은 촬영자를 따라가고 이제 선수는 플레이하면서 그 모습을 같이 찍으면서 이제 심사하는 거죠. 라이브로. 네네네네. 그거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같은 지역에서 누가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대회 준비는 같이 해줬죠. 이제 코로나 인원에 맞춰가지고 뭐 어디서 야외에서 연습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기술도 봐주고 뭐 좀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같이 봐주긴 했었죠. 스케이트보드도 지금 올림픽에 네. 올라가 있는 거 맞죠? 그럼 롱보드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롱보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레크리에이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기술보다는 레저의 느낌이 더 강하니까 강해서 그래서 진입방 장벽이 낮은 것도 있고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롱보드를 이렇게 타시면서 타고 난 전과 후에 좀 개인의 삶에 좀 변화들도 있을까요?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겁이 엄청 많거든요. 겁도 많고 몸치고 막 그런데 보드를 이제 두 발을 올리는 그 성취감을 얻고 나니까 이제 뭐든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게 생겼어요. 없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니까 사람들도 더 많이 알고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어서 롱보드 하면서 조금 더 활동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각자 이제 일을 하시면서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취미로 했던 게 삶에 좀 자신감도 다른 일에 또 자신감도 생기게 해주고 그렇군요. 근데 겁이 많고 운동신경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할 용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롱보드 여신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커서 이제 도전했는데 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은 이미 내가 여신인데 첫 동영상 찍은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심각하게 못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망하지 마냥 진짜 타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아 진짜 열심히 타야겠다. 롱보드 타고 전후는 그거에 이것도 약간 뭐 삶에 완전 녹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는 옷 뭐 그런 거 스타일도 바뀌고요. 제가 원래 농구화 같은 거 모은 거 좋아했거든요. 엔사 농구화 이런 거 막 모았는데 지금은 살 일이 없죠. 그걸 신고 보드를 못 타니까 그냥 보드 타기 편한 신발 싼 거. 그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신발 바닥에 구멍 날 때까지 신으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저 신어봤어요. 저 신어봤어요. 조류가 뚫려가지고 진짜 이거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저희는 이걸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신발 딱 바닥을 보면은 닳아진 부분이 있어요. 다 이제 닳아져서 빗길 같은 데 가면 가끔씩 이렇게 미끄러져요. 예. 그게 훈장이죠. 그러니까 보드 열심히 타면은 확실히 신발이 빨리 마모가 됩니다. 제일 많이 소모되는 건 재현쌤이 훨씬 소모가 많아서 예. 열심히 탈 때는 또 완전 몰빵한 스타일이라 그러고 진짜 몰라요. 구멍에 뚫렸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신발이 맨날 신으니까 편한 거예요. 언제 하냐면 오늘 같은 날. 이거 약간 웅덩이지인데 뭐 물 웅덩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 이제 아는 거예요. 발 차가워요. 네. 그때 알아요. 아 그때 알아요. 아 신발 뚫렸네. 에 사야지. 그래서 저희 저때 아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이제 강습을 많이 하니까 신발을 이제 짝짝으로 신는 적도 되게 많아요. 같은 모델을 많이 사니까 색깔을 따로따로 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저는 빨리 뚫리거든요. 오른쪽 새 거 신고 왼쪽은 헌 거 신고 약 이런 적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타는 사람 있고 왼발로 중심을 잡고 타는 사람 있는데 이게 그 갈리는 쪽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맞으면 같은 거를 똑같이 사요. 가격 쌀 때 그 다음에 너 자기가 이제 한쪽이 마모가 되면 바꿔요. 그런 식으로도 예, 그런 경우도 진짜 좀 돈을 아끼고 싶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긴 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구멍 뚫리는 게 좀 더 쉬워요. 육지보다. 육지는 그립 테이프를 안 붙이는 게 트렌드고요. 제주도는 습기가 많아서 붙이는 게 트렌드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붙여야 돼. 안 그러면 발이 보드에서 너무 빠져서 예, 그 습기 때문에 이게 보통 나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이 미끄러지니까 그립 테이프를 많이 붙여서 제주도에서는 금방 구멍 볼 수 있습니다. 좀 열심히 하면 볼 수 있군요. 보드라면 정말 뭐 어디든 가실 수 있는 우리 세 분과 함께 했는데 진짜 덕분에 저희가 되게 에너지 넘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되게 타고 있었던 느낌이야. 진짜 타고 있는 느낌이고 타지 않았는데 뭔가 탄 것 같은 느낌. 저요? 저 도전. 감사합니다. 도전. 아니 1타 강사? 네, 1타 강사잖아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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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앞으로 아장아장 가보시면 돼요. 한 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1초면은 힘 빼시고요. 1초. 1초. 근데 이거보다 훨씬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약간 왼쪽에 기댄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쪽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안 잡아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오! 잠깐만요. 네. 잠깐만. 탐험을 잡아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지금도 충분해요. 네. 1초. 1초. 오! 잠깐만요.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절대. 1초. 1. 네. 오! 오! 잘하신다. 잡고 있을게요. 두 발로 올라가 보실까요? 네? 두 발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왼발 올리고 오른발 올리고. 네, 이 상태에서 근데 발이 이렇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뒷발이 직각으로 앞발이랑 직각이 되면 좋아요. 먼저. 네. 그리고 내, 만약에 내가 위험하다 그러면 오른발을 땅으로 내리시면 돼요. 어, 너무 무서운데? 네. 네. 다시 올려볼까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자, 그럼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살짝 밀어드릴게요. 조금만 더 넓게 쓸게요. 어, 그죠? 네. 괜찮으세요? 네.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 어떻게 갈, 언제 멈출 거예요? 내려올까요? 네, 내려올까요? 네, 자, 어, 잘하셨어요. 0.5초 혼자 가셨으면 0.5초. 안 무섭죠? 제가 잡고 있어요. 진짜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자, 내려오세요. 오! 이거를 처음에 하시면 절대 안 무서워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달려 나가면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달려 나가기 전까지 안 달리게 하죠. 네. 아, 못 달리게 하죠. 못 달리게. 아, 못 달리게. 네. 할 수 있을 때까지. 네. 어. 넘어지는 게 최악이에요. 그러면 보드를 안 탈 수도 있잖아요. 무서워. 네, 그러니까 제가. 야, 이게 저 같은 몸치의 겉보도, 겁쟁이도 도전은 해볼 수 있다. 아주 사실 지금 팔이 약간 팔다리 후끈 떨려가지고. 자, 오늘 너무 덕분에 저희가 또 새로운 몰랐던 분들도 아, 롱보드라는 이렇게 레포츠, 레저 활동을 이렇게 즐겁게 즐길 수 있구나라는 거 많은 분들이 또 아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좋고 아니면 서로에게 좀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일단 담비 씨 열심히 만드는 게 목적이고. 응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주도 이게 세대가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에서 이제 제 밑으로 내려온 게가 얼마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밑에까지 쭉쭉 사라지지 않고 그냥 쭉 유지되는 동호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양옆에서 말했듯이 여신처럼 이제 보드를 타는 게 제 꿈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활동들에 같이 좀 접목시켜서 보드를 타고 싶어요. 제가 플로깅도 하고 하는데 그 쓰레기 주울 때 같이 타면서 해안가 달리면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이게 되게 마이너한 레포츠다 보니까 조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제주도에서도 타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회를 한번 제주도에서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